지금부터 새로 나온 조선 기록 영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영쪽 조선인민군 창군 85돌 경축 조선인민군 군종 합동 타격 시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양의 위협, 최흉령 위협을 총대로 받들어 장장 85성상, 백전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어온 수령 결사옹이건 흉령적 당군인 영웅적 조선인민군.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주최의 건군 위협이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사회주의 조선의 필승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수를 경축하는 조선인민군 군종 합동 타격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적인 군사전략 사상과 비범한 영건술, 무비의 탐욕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군력 강화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전선동부 비행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군종 합동 타격 시위를 건군 사상 최대 규모로 조직하도록 하시고 먼저 현지에 나오시어 건군조를 만난 전체 인민군 상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신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러 격정의 환호성 터쳤습니다. 포병국장인 류군 상장 박정천 동지가 영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동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무력은 조선인민군 창건 85돌 경축 군종 합동 타격 시위를 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포병국장 육군상장 박정천.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창건 85돌 경축 군종 합동 타격 시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렬한 조선인민군 해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전선 최종의 포병 무력을 사열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승리의 한계를 걸어온 우리 혁명 무력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 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세의 선군 용장의 영도 밑에 김일성 김정일 전략 전술과 영웅적 투쟁 정신,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하고 최첨단 공격 수단들을 다 갖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장성 강화된 조선인민군.
송나지 일명장이신 경야는 최고 령려자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혁명 무력은 미제와 괴력 호전관들의 가중되는 핵전쟁 연습 서동과 악랄한 침략 야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령도자동지의 령도 따라 반제반리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정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이 우리 인민군 상병들의 들침없는 의지입니다. 노동당의 붉은 깃발을 진일 군기로 높이 들고 삼위지 저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당을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손꼽을 내대고 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전이 되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혁명의 개척기에 축혀둔 붉은기를 자그만 변색도 없이 높여들고 장관 전노정을 백전백승으로 수놓아온 혁명군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군의 백두산 훈련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석에 강일의 정폭탄 정신이 꽉 들어차고 그 어떤 극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전투 임무를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실전형의 군대로 강화발전된 우리의 혁명 무력. 경야는 최고 령도자동지의 명령에 따라 전선 집단의 최종의 포병 부대들이 화력 진지에로 기동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지를 결성하는 성겸만겸의 성세 방패가 되어 주체 혁명 위협을 손께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려는 우리 혁명강군의 철의 신념과 의지 주체 무기들마다에 오려 있습니다. 결전의 그날 원수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모조리 불마당질 해버릴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전선 집단의 최종의 포병 부대들 당기와 최고 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진출하는 대규모 포병 집단의 장엄한 철의 흐름은 조선 혁명의 초창기 밀림 속의 병기창에서 만들어진 연길 폭탄이 오늘은 세계가 공인하고 부러워하는 강력한 화력 타격 수단으로 발전되었음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열에 들떠 미쳐 날뛰는 미제와 더러운 초종 세력들의 몰이오에 멸종의 불소나기를 퍼붓고 극악무도한 원수들의 소굴을 최후 멸망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을 불타는 적개심에 넘쳐있는 인민군 상병들 병진의 기치 높이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혁명 무력의 전투력과 모진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며 수킬로미터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 경야는 최고 령도자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일격에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소탕하고 단숨에 남조선을 깔고 앉아 평정해버릴 월수경렬의 의지 이 장엄한 소례대오에 고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백두산 혁명 강군은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해줄 무적필승의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정 합동 타격 시위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속히 기동하여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 해병들과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전투 비행사들, 오직 한 길, 수경 결사옹이 적국결사 수호의 한로만을 나르는 하늘의 성세 방패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의 붉은 배들입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경도 밑에 우리 항공군은 백두산 공격 중심으로 만장약된 김정문 비행대로 그 기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엔 평양이 있다는 순정의 마음을 지니고 당중앙을 사수하는 미로운 비행사들이 있어 저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른 것입니다. 전출비인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우리 항공군의 단호하고도 모자비한 타격력, 전투기들에서 멸종의 폭탄들이 불소나기 마냥 쏟아졌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목표들을 명중하는 상쾌한 광경을 보시며 전투비행사들이 정말 잘 싸운다고 치하하셨습니다.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계속 무모한 선제 타격 망동에 미쳐 날뛴다면 백두산 흉영과 안고는 그 어떤 경고나 사전 통보도 없이 하늘과 땅, 해상과 소중에서 가장 처절한 징벌의 선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즉시적인 대응 타격으로 침략 전쟁에는 정의의 저국 통일 대전과 이것이 백두산 흉영강군의 원칙적 입장이며 도쟁 방식입니다.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팰 우리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위력한 파격 수단들은 이미 실전 배비됐으니 니즈가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제놈들의 땅덩어리에서 멸망의 죽음, 쓰디쓴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다면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백두산이 흉령 강건한 일본토와 태평양 작전 시대까지 선멸의 조준용 안에 집어넣고 최후 명령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민의 철천기 원수 미제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인민군 상병들의 미호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례는 최고 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영웅적 조선인민군 사항권 85돌 경축 조선인민군 군종 합동 타격 시위는 주체의 건군사의 특기한 역사적 사변으로 됩니다. 백두산 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례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 혈성이군 혁명적 당군의 역사와 전통을 대루리어 빛내이며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성대로 굳건히 지켜갈 것입니다.